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준규 씨, 윤정수 씨, 반갑습니다. 김범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록기 씨, 이승신 씨, 반갑습니다. 비타민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한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 넉넉한 밥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치면 입이 즐겁고 틀리면 속이 쓰린 오늘의 밥상! 먹으면 튼튼해지는 채소의 왕! 푸른 이파리 속에 알찬 영양이 가득! 맛있게 힘이 솟는 오늘의 밥상! 시금치! 자, 오늘의 밥상 주인공은 시금치입니다. 예. 사실 시금치 하면은 뭐 우리나라 뭐 밑반찬이나 국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양식으로 네. 준비해봤어요. 사실 시금치 네. 그러면 저희는 뭐 어렸을 때 뽀빠이라는 뽀빠이. 만화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그때 이제 올리브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어요. 아, 올리브. 아, 올리브 써요. 아, 그때 네. 그런 얘기 듣고 싶었었는데 참 이렇게 나이 들어서 듣게 되네요. 예, 자 드시면 아주 건강해지는 영양 만점의 시금치 이 요리 여러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시어가 있는 퀴즈 선택해 주셔서요. 맞히시면 이 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네. 주지는 않겠죠. 자, 먼저 박준규 씨부터 제시어 골라주시죠. 일단 구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입. 구입을 해야 돼. 먼저 사야 된다. 자, 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좋은 시금치를 고르는 방법에 관한 문제. 다음 중 가장 좋은 시금치는 무엇일까요? 1번, 뿌리에 빨간색이 짙은 시금치, 뿌리에 빨간색이 옅은 시금치, 뿌리에 빨간색이 없는 시금치. 글쎄요. 빨간색이 뿌리가... 혹시 뿌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뿌리가 빨갛게 그냥 하고 싹 올라가면서부터 그냥 약간 엷어지면서 초록빛이 싹 나면서 그냥 이파리도 싱싱하면서 그렇게 고르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뿌리의 빨간색이 짙은 시금치 선택해 주셨는데요. 박준규 씨 오늘도 계속 그렇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거의 근 한 달 반을 계속 맞췄거든요. 네. 네, 오늘도 정답일지. 네. 박준규 씨 정답! 이야, 이웬 일입니까? 뿌리에 짙은 빨간색이 있고 줄기가 통통하고 잎도 역시 도톰한 게 좋은 시금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뿌리가 빨간 것은 무기질 때문인데 무기질 가운데 망간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간은 체내 지질과 산화를 방지해주고요. 포도당 합성을 도와서 두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합니다. 아, 예. 망간. 망간. 자, 박준규 씨 정답이고요. 자, 윤정수 씨 골라보겠습니다. 궁합이죠. 궁합에 있는 날입니다. 뭐 합궁 그런 거 문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두부, 2번 참깨, 3번 달걀, 4번 들기름. 알 것 같아요. 김보민 아나운서 알 것 같아요? 네. 좀 도움 좀 주세요. 맛있는 거. 틀리면 또 틀리면. 전 두부 같아요. 아니에요. 주로 요리를 같이 많이 해먹는 거. 제가 볼 때 들기름이요? 고정도 힌트 좋아요. 아니, 윤정수 씨는 저게 네 개 다 뭐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네 개 다 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먹을 거예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지가 먹는 건데 그냥 어차피. 노멀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들기름이요? 그냥 이렇게 볶아서만 먹을 거예요. 아, 볶아서? 네. 묻혀서 볶아서? 네, 네, 네. 자, 윤정수 씨 4번? 3번! 야, 내 찍어도 안 되나 아니, 뭐로 가는데 서울로 가는 거죠. 예. 윤정수 씨가 이런 방법으로 잘 맞추는데요. 예, 실제로 시금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들기름과 함께 조리를 하면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네.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예, 기름이요. 그래서 그렇죠. 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고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데 이 역시 시금치의 영향을 더욱더 높여준다고 하네요. 자, 김보민 아나운서. 아, 정말. 남은 틀리겠습니다만 본인만 맞추면 되는 되네요. 겁니다. 그렇죠. 예. 전 조리. 조리. 요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쉬워요. 보기 둘입니다. 시금치를 데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뚜껑을 열고 데친다. 2번, 뚜껑을 꼭 닫고 데친다. 자, 주부로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멋있다. 시금치 조리법. 진짜요? 아니, 근데 저는 콩나물은 이제 보통 한 번 닫으면 열지 말아라. 비린 냄새 때문에 그렇긴 한데. 1번. 열고 데친다. 열고 데친다? 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냥 하던 대로. 예, 그 좀 불안하네요. 또 불량주의가 될 것 같아서. 예. 김보민, 정답! 이야. 네.
사실은 네. 시금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조리를 하잖아요. 뿌리 부분이 두꺼우니까 뿌리 부분부터 넣고 1분 정도 얼른 데쳐내는 거죠. 뚜껑을 열고. 왜냐하면 여기에 수산 성분이 휘발돼야 되는데 수산 성분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시금치 색깔이 좀 갈색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얼른 데쳐낸 다음에 찬물에 두었다가 꺼내내면은 아주 그 질감도 아주 잘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살짝. 열고 데친다. 앞으로 열고 데치세요. 이승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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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분 맞췄고요. 예. 이제 홍록기 씨 차례입니다. 네. 예, 골라주시죠. 방법? 자, 시금치가 조금 시들었을 때 싱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예. 자, 시금치 샐러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싱싱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뿌리에 칼집을 내 찬물에 담근다가 1번이고요. 2번, 뿌리를 아예 잘라낸다. 3번, 뿌리만 소금물에 담근다. 4번, 비닐에 넣어 입김을 불어넣는다. 네. 아, 이렇게요? 조금 시든 시금치를 싱싱하게 하는 방법. 아,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3번. 뿌리에 칼집을 내 찬물에 담근다. 혹은 뿌리를 소금에 담근다. 자, 홍록기 씨. 들으세요. 소금물에 담가? 3번, 뿌리만 소금물에 담근다. 알겠다. 아유, 난 왜? 아, 확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바닷물에 시금치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완전. 죽을 거 아닐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3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염불이 갖고 있는 영양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다시 그 시금치가 프레쉬해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약간 짠 게 가끔은 이렇게 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짭짤해지겠다. 짭짤한. 짠 게 자극이 된다. 얘부터 소금을 한 사발씩 매개야겠는데, 홍록기 씨. 싱싱해지야. 네. 자, 홍록기 씨. 틀렸습니다. 네. 예. 1번이죠. 정답은 1번?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뿌리에 칼집을 내서 찬물에 담근다. 상추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해도 시금치가 시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소금물에 담가는 순간. 소금에 담가서 바로 볶아 먹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그럼 가능칠 필요도 없고 좋겠네요. 예. 자,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홍록기 씨. 자, 이승신 씨. 예. 진짜 이승신 씨 불량 주문 이미지인데. 네. 원래 한번 이미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주간식이요. 주간식. 주간식. 맞습니다. 시금치는 뽀빠이의 주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만화 속 뽀빠이의 직업은 무엇일까? 자, 홍록기 씨는 뭔 것 같아요, 뽀빠이? 저는 선원이죠, 선원. 선원. 배타는 그 뭐라 그래 그거를 마도로스. 마도로스. 김보민 아나운서는요? 저는 무슨 수리를 하는 수리공이었던 것 같아요. 수리공. 네, 힘도 이렇게 막 좋고. 윤정수 씨는요? 저는 역시 파이프를 늘 물고 있잖아요. 네. 담배가게 도매상으로. 담배가게 도매상이에요. 예. 아, 담배를 전문적으로 파는 예. 상인. 박준규 씨는요? 진짜 직업이. 선박 수리공, 담배 피는. 담배 피는 선박 수리공. 자. 자. 이제 이승신 씨가 그치? 고르셔야 됩니다. 자, 선원. 선원. 아. 이승신 씨? 정답! 선원, 뱃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금치 음식은 네. 홍록기 씨 빼고 모두 드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요. 홍록기 씨는 요즘에 물 드시기 시작했 때잖아요. 그럼요. 물로, 예, 그럼. 열심히. 물은 원하면 더 드릴게요. 예. 와, 진짜 건강해 보인다. 씨는 시금치 쓱 먹으면 아이들 생각 네, 아이 진짜 아이 생각나요. 이 식단이 딱 아이와 남편이 먹으면 딱 좋을 게. 뭐 샐러드도 진짜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건 크림 스프에다가 시금치를 잘게 해서 진짜 괜찮아요. 김남일 선수가 시금치 좋아하나요? 시금치 없어도 사실 뽀빠이처럼 힘이 세기 때문에 잘 먹지는.